139페이지 그 등기법 그 51번까지 네? 52번 차이죠? 네, 네. 그래서 52번은 효력에 관한 얘기니까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주시고 가장 뭐하지 않는 거 이거 옳지 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관한 문제이니까 추정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추정력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 이거 외우라 그랬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추정력이 있다 아니면 없다니까 맨 뒤에 뭐로 끝나는 거 맨 뒤에 뭐예요? 추정력이 추정력이 없다 하게 되면 이 없다는 뭐예요?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부표가 부동산 표시 이 표제부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다. 그 다음에 자 사망자 아니면 허무인이죠? 사망자 허무인 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이건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다. 자 그렇게 기억하자. 물론 이제 일단 우리가 뭐예요? 자, 이 등기된 부동산에 뭐예요? 권리추정력은 권리추정력이지. 그러니까 점유추정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항상 뭐예요? 등기부에 써 있는 사람이 권리자라고 추정받으니까 항상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건 기본이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 뭐가? 1번에 뭐예요? 맨 뒤에 뭐라고 끝났으니까 추정된다라고 써 있으니까 앞에 가만히 봐서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하고 뭐예요? 보존등기하고 자 사망자라는 단어가 없으면 전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 추정한다.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해서 이전등기를 맞춰진 이상 이런 그 절차 원인이 정당골로 추정을 받게 된다. 추정력이 있다죠? 있다니까 네 가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의 추정력의 효력은 원인의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미친다는 얘기죠? 추정력이 있다는 얘기죠? 등기 원인이라는 단어는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추정력이 있는 건 맞다는 게. 그 다음에 자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자가 뭐라는 게 입증. 입증은 항상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맨 뒤에 추정력이 미친다. 당사자는 미친다. 당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네 가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예요? 맞는 얘기인데 자 몇 번에? 5번에 뭐예요? 5번에 보세요. 5번에 보시면 맨 뒤에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안 되죠. 근데 앞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 없어요. 회복등기 뭐 그런 거지 이런 단어가 없잖아.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뭐예요? 추정력이 있는 걸로 해야지. 예?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취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마취된 등기의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예요? 추정을 받아 일단. 원인 없이 마취된 것은 당연히 뭐예요? 정당한 권리니까 마취됐다 그래서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추정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이해가 됐으면 저거는 뭐예요? 추정력은 외우자. 이제 우리가 민법 골라면 몇 가지 요 두 가지는 사망자라고 허무인은 뭐예요? 원칙이 뭐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가 이미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건 뭐예요? 추정력이 예외적으로 있는 걸로 보자.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추정력이 있다는 점. 근데 이 보존등기는 원칙이 추정력이 있어요. 원칙이. 그래서 신축 건물 진 사람이 자기가 보존등기 했으니까 그 사람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아요. 다만 뭐예요? 다만 자 우리 판례가 원칙 취득한 것이 아니다. 아니면 전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 하게 되면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추정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죠? 우리가 특히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건 뭐예요? 답으로 잘 등장하는 건 몇 가지만 이 두 가지라도 꼭 기억하자. 그래서 자 52번은 답이 5번이다. 그 다음에 53번도 마찬가지고 자 효력인데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자 그 답은 뭐예요? 3번인데 왜 사망자 명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 사망자가 나왔는데 맨 뒤에 뭐라고 추정된다고 나왔으니까 그건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사망자는 추정력 있다. 그래서 부표가 죽으니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죠. 물론 이제 1번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가 마쳤다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되고 식별부를 표시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시 접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얘기죠? 저장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호는 순위는 뭐예요? 항상 같은 거는 뭐라고? 순위 번호고 서로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 번호 본다. 같은 거는 순위 번호.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 번호고. 답은 당연히 3번이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이것을 뭐하지 않고는 말사하지 않고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죠?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자, 존속권 등기가 돼 있어요. 존속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 실질법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말소등기 안 하면 할수 없다니까. 자, 그다음에 그 5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십적 명의로 보존등기 했죠? 실체관계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단위죠.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자 이렇게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에 누구라고 양수인이라고 나오게 되면 양수인이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이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에? 자, 왜? 이 보존등기 해주는 사람은 그 미등기 부동산에 원시트 간 사람이 하지. 양수인은 뭐예요? 보존등기 마치고 이전등기 받아야 되니까. 다음 중 보존등기 할수 없는 자 물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보존등기를 못해. 다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자, 뭐라고 이 문제가 유효냐, 무효냐 따져보게 되면 그때는 뭐할수 있다는 게? 유효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에. 어? 그렇게 이해해 주자. 그래서 53번은 3번이고, 그 다음에 53번도 효력이죠? 이것도 조그맣게 불편합니다. 가장 뭐예요? 가장 옳은 거였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유로, 이게 상속이죠?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원유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그 소유권의 명의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할 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속은 뭐예요? 그분이 뭐할 때? 사망시다. 사망시. 사망시에 권리를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54번의 2번 지문은 뭐예요? 2번 지문은 53번의 1번이 해설이죠? 54번의 2번 지문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완료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게. 등기가 완료되면 소급해서 뭐할 때? 그래서 소급할 때. 그러니까 소급해서 접수 시. 그래서 54번의 2번의 해설은 뭐예요? 53번의 1번이 해설이다. 그 얘기입니다. 해설이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어떤 등기가 있으면 등기에 대항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추정되는 효력은 명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절대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추정력은 판례예요, 판례. 자, 이렇게 뭐예요? 추정력은, 자, 어디에서 소송 중에 대법원 뭐라고? 대법원 판례다. 아니죠. 판례를 통해서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지, 절대 어디에, 법에 뭐예요? 법의 명문으로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다. 판례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판례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거기 그 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뭐라고? 스스로 그걸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입증은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상대방이 해야 된다. 입상하라. 입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한다. 입상하라. 입증은 상대방이다. 입상하라. 입상하라. 입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한다. 그 등기부의 명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전세권이 자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 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느냐 써 있죠? 3자를 위한 전세권 등기를 수리할 수 없는데 이걸 뭐라 한다? 후등기 저지르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맞는 얘기다.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죠? 당사자의 신청 착오로 전세권이 뭐가 됐어요,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렇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설정 계약을 맺고, 자, 이미 무슨 등기 했다는 얘기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다, 임차권 설정 등기 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직권말소 대상이지, 시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뭐가 틀리니까? 목적 자체가 틀리면, 고치는 게 아니다. 고치는 것은, 그 내용에 뭐라고 일부가 달라졌을 때 고치는 거지. 이 전부 자체가 있죠? 전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뭐할수 없다.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말소 대상이다. 써놓으세요. 말소 대상이다. 뭐가 틀리니까 등기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자, 55번 문제 보시면 55번은 그냥 양념입니다. 뭐야? 우리 시험에 마지막에 나왔던 게 7회고, 자, 어디에는, 자, 이 법원직에 나왔던 이제, 법원직에서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한 7년 전에 시험 문제에, 법원 9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과, 왜 등기국이라고 하냐면, 요즘 전산처리가 돼갖고, 이제 뭐예요? 옛날에 강남 등기소, 그 다음에 뭐예요? 관악 동작 등기소 이런 등기소가 없어졌어요. 통폐합돼갖고. 등기국이 됐는데, 자,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이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뭐예요? 건물이, 옛날에 우리 시험에 치를 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있죠? 지금 이제 금천구로 나눠졌지만,
구로구하고 뭐예요? 이 안양을 경계로 어? 신축건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안양은 수원 뭐예요? 수원 지방법원 관할이고. 자, 어디는 이 구로구는 서울 뭐예요? 자, 지방법원 관할이니까. 서울지방법원과 뭐예요? 자,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뭐예요? 서울고등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다. 그래서 여기 2번에 당사자의 모의에서 신청해서 누가 지정한다? 서울고등법원장이 뭐예요? 지정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56번 문제도 그렇게 뭐 썩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56번 문제도 그냥 오늘 풀어보는 걸로 자 대체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뭐하지 않는 거? 옳지 하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그래서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죠. 그 다음에 이 등기부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밖으로 반출하지 못해요. 근데 뭐하고 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천재지변 때도 밖으로 반출하고 다 밖으로 반출할 수 있어요. 법원에 모의해서 발급한 영장에서도 뭐예요? 밖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 얘기. 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일반적인 담보 단독 건물은 일반적인 뭐라고 이 단독 건물은 이 부동산 하나에 일부동산에 뭐예요? 일부동산에 자 무엇을 일등기 기록을 이걸 기본 원칙으로 해요. 기본 제도다. 그런데 어디 위에 토지 위에 집합 건물이 있다. 이 집합 건물이 있으면 자 이 한동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몇 개 있는가. 왜? 일부 몰지각 간 건축업자들이 옥탑을 짓다 보니까 옥탑 사게 되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 뭐가 없어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자, 이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뭐예요? 일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항상 이 뒤에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1등기 기록 앞에 자, 그냥 일부동산이에요. 근데 항상 구분 건물은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전부란 단어가 와야 돼요.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구분 건물은 자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마다 뭘 둔다? 1등기 기록을 둔다 하게 되면 시험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더럽게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이 말이나 그 말이나 그 읽다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와야 돼 이거? 전부라는 말이 와야 된다는 거. 이거 항상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봐야 돼. 그래야지만 실수를 안 해요. 자, 하여튼 요즘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문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쉬운 문제를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맞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딱 붙고 나서 모르는 문제 우연히 찍어갖고 맞고 그래야 합격하는 거지. 실수하고 몰라서 같이 틀리면 그 끝나는 거야. 깽끗이야. 어? 깽끗이니까 항상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해야 된다고? 전부 가야 돼, 전부. 마다가 아니라는 게 이거. 전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그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뭐 할 수 있다, 이거.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동그라미 4번 줄이나 한번 쳐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는, 자,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자, 등기부는 뭐예요? 교부 열람이 가능하죠? 근데 뭐는, 이 부속서류는 뭐예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뭐 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 한번 줄이나 쳐놓으셨죠. 그 다음에, 당연히 5번은 뭐예요? 중복등기는, 자, 등기부가 두 개가 있죠? 그 하나는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예요?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부동산 안에 등기부가 하나야 되는데, 두 개면 하나는 없어야 되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않죠. 그 다음에, 50번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집합 건물이 있다는 점. 이 집합 건물이 있으면, 일동 뭐가 있고,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네, 자기 각자에 뭐가 있어요? 네,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일동 건물 표시를 쓰고 아래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인데 여기 일동 건물 표시할 때 이 건물이 어디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있다. 이 소재 지번을 꼭 써요. 물론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죠 뭐예요? 슬라브 지붕 연립주택 소재 지붕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명칭을 쓰는데 그러면. 이 큰 건물에 소재 지분을 썼으면 어디에는 이 전유분 표제부는 뭐예요? 전유분은 일동 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뭐예요? 소재 지분을 또 쓰지 않는다는 게 그냥 101동에 1층에 101호 전유부분에 대한 표시만 하지 소재 지분을 중복해서 안 써요. 그래서 뭐라고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중 어디에 전유부분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뭘 안 쓴다는 얘기니까 소재 지분은 굳이 쓰지 않겠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
1동 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어? 자, 그 다음에. 자, 58번은 별표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니까. 대주권에 관한 얘기니까. 그 별표하고 보자. 그러면, 자, 거기 대주권 등기하게 되면, 이, 뭐예요? 어디에? 자, 대주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1동 건물 표제부 아래에 뭐예요? 아래에, 여기다가 뭐예요? 대주권에, 대주권의 목적인, 대주권의 목적인 뭐예요? 토지 표시. 네, 토지 표시 등기를 하고, 토지 표시 등기, 표시 등기. 그 다음, 여기 전유 부분 뭐예요? 표제부 아래 101호, 아, 저, 101호, 102호, 201호 있죠? 요게 뭐예요? 여기에 그 건물 평수가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지분 표시하죠? 대주권 비율. 그죠? 우리가 이걸 뭐냐면, 이 대주권 표시라고 얘기해요. 네, 대주권 표시 단지, 대주권 표시. 그러면, 이 대주권 표시, 이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 했다고? 대주권 등기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주권 등기를 했다고 얘기한다. 네, 대주권 등기. 그러면, 이 대주권 등기를 마치면, 자, 어디에 갑구, 을구에 등기하게 되면, 일체성의 원리. 자,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전유 부분은 뭐예요? 대주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죠? 일체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대주권 등기 이후에는, 자, 뭐가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대주권이란 단어가 앞에 붙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건물만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예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하고 뭘 못한다? 저당권 등기 못한다. 이 얘기예요. 왜? 대주권 등기하게 되면 전부에 다 하는 건데, 토지 건물 다 사는 건데, 여기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건물만 뭐예요? 건물만 이전 등기하고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건물에만 가능한 것은 뭐예요? 용익물권 뿐이 없다. 그래서 여기 그, 자, 58번 1번이 옳지 않은 건데, 왜? 그 대주권 동그라미 쉬고, 대지권 동그라미 쉬고, 그 중간에 이제 뭐예요? 건물만 나오죠? 대지권, 건물만, 저당권 없다. 이따가 아니라 뭐라고?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대지권, 건물만, 저당권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일체성의 원리,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뭐 하지 말라고 이거. 자, 구분 건물하고 뭐예요? 건물하고 뭐하고는 땅에 대한 대지권은 뭐 하지 말라고 이거.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건물만이라는 건 이 둘 중에 이것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부동산 일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개를 묶어놨으니까 두 개가 전부가 됐으니까 요 건물만이라는 것은 전부 중에 일부니까 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뭐 안 된다는 얘기 이거.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안 된다는 얘기. 어? 자 전세권만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2번에 당연히 뭐예요? 귀약상 공용물은 자 누가 여기 사는 세 사람이 자, 102호, 201호, 202호 세 사람이 이 101호를 뭐예요? 101호를 자, 관리 사무실로 두자 하게 되면 규약을 설정했죠? 네. 예,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뭘 두지 말자는 게 이거. 갑 끌고 두지 말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건물 등기부에 대주권 등기했죠?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주권 표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대주권 등기했다 그랬죠? 이건 뭐 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 어디에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어느 어디에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등기부 있죠? 이 토지등기부 어디에다가 갑구나 을구에 이 갑구나 을구에 자 만약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자 여기다 2번 뭐라고 소유권이 뭐라고 대지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등기한 것은 뭐예요?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등기인데 자 뭐하고 구별하게 해서 이 건물 대지권 등기와 구별하게 해서 여기다 무슨 단어 하나 더 집어넣자는 게 뜻이라고 하는 단어 집어넣자는 뜻. 그러면 뜻이 다 나오고 들어가면 이게 시옷이죠?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게 이거? 상란 한다는 게 상란해. 상란해.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직권하는 거 직권. 등기관이 이렇게. 예, 직권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직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걸 생각해둬야 되냐면 그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자꾸 그걸 기억해야지만이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 만약에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어디에다가 해당구에, 에? 해당구 상란에, 해당구에, 대지권 무슨 등기한다? 뜻 등기한다.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거기 뭐예요? 대지권 동그라미 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만 나왔죠?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있다. 대지권 건물만 뭐라고? 전세권 있다. 에?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나왔죠? 대지권 등기 나오면 건물 토지만 나오게 되면 감지할 수 없지. 뭐만 가능하니까. 용익물권만 가능하니까 용익물권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든 저당권이든 가압류가처분 하지 못한다. 가등기는 돼야 안 돼. 안 돼요. 뭐만 된다고? 용익물권만. 용익물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자, 59번은 세모 표시해 두시고 세모 관심 있게 한번 세모 표시했고 시간 날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등기 순위와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을 때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순수에 따른다. 그건 시험 문제 답으로 안 나와요. 항상 기본적인 명제니까. 그걸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는 이제 뭐예요? 같은 거는 순위번호고, 서로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른다. 써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을. 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등기 병의단, 이게 병의단이죠.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아래 1-1번에서 1-1번 가처분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1-2번 뭐예요?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이게 가압류. 그요 아래 또 뭐예요? 요 아래 2-1번 뭐예요? 가압류가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자, 일단, 이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는 거 이거? 주등기에 따라요. 부기등기, 주등기 따른다는 부기등기는 어디 따른다고? 주등기 따라요, 주등기. 그러면,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 하지, 부기등기가 다 비교하는 거 필요 없어요. 왜? 이건 2-1번은 1-1번보다 후순위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의 주등기에 뭐예요?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때는 순서에 따르겠다. 이게 먼저 한 거니까, 이게 선순위다. 그 얘기지, 지금.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다고? 주등기 따르니까.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 요 부기등기를 따지는 거지. 부기등기 다, 순서를 따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당연히 2-1번은 1-2번보다 후순위지. 그래서, 자,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등기 신청은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럼 법원직 같은 데 문제 이런 문제 나와요. 뭐라 문제 나오냐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방문으로 신청할 때는, 이게 방문을 신청할 때는, 자, 그 등기 신청서를 뭐예요? 등기관이 접수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OX예요. 아니, 그러니까, 방문 신청할 때 같이 갈거 아니야, 신청서를. 낼거 아니야, 지금. 그럼 접수할 거가 언제 발생하냐면, 등기관이 그 신청서를 접수 받을 때 발생한다. X야. 무조건 다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전산정보조에 저장할 때 효력이 발생하지. 받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야. 뭐, 또 괜히 또 뭐예요? 물권 변동은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자, 송부할 때 발생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물권 변동 언제? 저장할 때. 등기가 완료되면 저장할 때. 아,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주는 문제야, 사실. 예, 그런 걸 틀리면 이제 뭐냐면, 아, 그냥 팔자라 생각하면 돼. 그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팔자지고, 왜 그날따라 갑자기 뭐예요? 그 눈이 뒤집혀져갖고 이상하게 거기 끌려갖고, 거기, 이제 끌리는 거야, 거기, 잠깐만, 거기. 절대 큰일 납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때부터 그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원직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이해는 좀 해두지 않죠. 그 다음에 60번 문제는 뭐예요? 그냥, 자, 한번 그냥 참고로 보세요. 우리 법원직 쪽에서는 뭐예요? 구급이나 능력시험에서 자주 나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 나와본 적이 없어갖고 이해만 해주시고 딱 종류가 아닌 것 하면 그 삐져나온 게 답이야. 뭐가 답이라고? 삐져나온 게 그게 답이야. 하여튼 그래서 일단 뭐예요? 전부증명서가 두 개예요. 전부증명서가 두 개입니다. 자, 1번과 2번 전부증명서 두 개고, 일부증명서가 세 개예요. 전부증명서는 옛날에 따지면 등본이고, 일부증명서는 초본입니다. 그래서 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이죠? 그래서 국가가 뭘 절약하려고? 종이를 절약하려고. 자, 만약에 뭐라고? 말소사항을 포함이다라고 이제 띄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1번 하면,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죠? 갑, 항상 갑구에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2번에서 이전 등기 을이다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3번 하면, 소유권 보존등기 병이다 아니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다 달라면 이걸 다 줘야 돼요. 저당권도 말소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국가가 너무 종이가 아까우니까, 만약에 뭐예요? 아무 소리 안 하면, 현재 유효상만 띄워주는데, 현재 유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존등기에 있어야 되죠? 맨 처음에 갑구에. 근데 여기다 뭐라고? 1번이라 해놓고 뭐예요? 전몇 번이라고?
전산본이다 해서 이전 능기 이걸 띄워준다. 이게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병이니까. 그러니까 원본은 몇 번이라는 게 이거 3번인데 요만큼만 띄워주면 그만큼 요만큼의 종이가 국가가 절약되니까 항상 유효상을 띄워준다. 항상 다 보고 싶으면 뭘 띄라고? 말소상을 포함해서 띄워달라고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응? 그 다음에 일부증명서는 자 일부증명서는 뭐예요? 특정인 지분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소유현황이고 5번이 뭐예요? 지분취득 이력이에요. 민 말소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 뭐라고? 지분취득 이력. 무슨 얘기니까? 이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상속받은 지분인지 매매로 산 건지 응? 증여로 받은 건지 이런 걸 표시해 놓은 게 지분취득 이력이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소 민 말소 그것 때문에 들었잖죠. 응?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61번도 세모 표시합니다. 세모 표시해 놓고 세모 표시해 놓고 자 보시는데 거기 일단 1번은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에게 상속이 있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무전 등기 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렇게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하죠. 그러면 이 주체가 바뀌니까 뭐예요? 주체가 왜 바뀌는지 뭐가 있어 이거? 원인행위가 있어야죠. 원인행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만약에 매매계약을 맡게 되면 자 이렇게 소유권 이 여기다 이제 매매라고 원인 쓰죠. 우리가 이걸 뭐예요? 소유권 이전능기 이 이전능기를 하게 된 뭐예요? 원인행위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이 원인행위가 뭐라는 얘기니까 매매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등기원인 뭐예요? 등기원인 증서 얘기하게 되면 이게 등기원인 증명서면이에요. 아니면 등기원인 정보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계약서다. 아니게 계약서. 어? 등기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뭐라는 게 계약이다. 계약. 만약에 이게 상속이면 사실인 게 원인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에서 뭐가 나오면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게 되면 아버지가 먼저 계약을 먼저 맺었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먼저 계약 맺고 뭐 했다는 게 돌아가셨다는 게 그래서 발생한 후에 권리자가 있죠. 권리자가 상속했을 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나서 이분이 뭐 했다는 게 권리자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어느 해는 이 갑을 죽여 어때는 뭐라고 을을 죽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죽여 매번 의무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이 갑하고 둘이서 공동을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이라고 한다.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 그래서 이미 등기 원인이 발생했다. 또 집에 가면 또 까먹으니까 그 밑에 써놓으세요. 매매 계약을 이미 뭐 했다는 게 계약을 이미 맺었다. 매매 계약을 이미 맺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랬죠. 뭐 얘기할 때도 이 추정력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사망자도 뭐예요? 사망자도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데 판례가 뭐냐면 이미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약 맺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어? 자 이해해주자. 자 그래서 여기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죠. 그다음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는 거. 자, 그 출처 그 재단이 그 재단 명의로 그 재단 명의가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 되지. 누가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 된다. 그럼 튄다는 거.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 된다. 튄다. 그다음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모여서 대위에서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하여튼 대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있다야. 뭐 하면 있다라고? 대위하면 있다야. 대위하면 있다다. 네, 4번 취하 이게 나오죠? 취하는 뭐예요? 취하는 18회 때 시험 문제 마지막 나오고,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와갖고,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한 18회 때 나왔으면, 한 10주년 기념으로 28회 때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 계속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튼, 취하라고 하는 건 철회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하겠다고. 다음에 또 철회하는 건데,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제, 항상 뭐예요? 완료 전에, 각하전 있죠? 항상 전에 해야 돼, 전에.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예요? 완료 회수할 수 있다라고 법원 측에서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당히 전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있죠? 여러 개의 부동산 같은 중요한 게 뭐예요? 채권이 더 중요하니까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이 같은 관할 등기에서 있다 하면 저당권 등기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일괄해서 할수 있어요. 일괄해서신청할수있다같은채권자그다음에자거기62번있죠62번은조그맣게별표입니다자왜법인아닌사단제더니시험문제자주등장하니까중요하다는거죠그러나우리가등기의무자가이렇게뭐예요등기의무자가제출하는서면이다등기의무자가제출한서면이우리가뭐예요크게세가지로볼수있어요그럼첫번째는뭐냐면등기의무자는뭐예요권리자로서등기표정보를받았다가의무자가될때는등기표정보를내야돼요그다음에뭘내요인감증명을내요인감증명자근데특히이제뭐예요자모든의무자가아니라비법인인격없는사단재단이의무자로등기할때는사원총회사원총회뭐예요사원총회결의서를내요결의서만약에이게종중이라면뭐라고써야돼요이거종중총회결의서다이제그런얘기그러면자이종중이만약에뭐예요종중이자어디에종중자기종중땅종중산에다가이산에다가왜뭐예컨대만약에저지방같은데가면특히뭐예요그무슨그김씨이씨라고뭐예요시종마을이되게많그런데도많아요그래서만약에종중제사지내려면뭐1년에한뭐10번씩지낸다는데12번지낸데도많고그러는데만약에자전국에있는종중들이모여갖고이제제사지냈는데뭐예요그이종중에그식구들이너무한50명이왔는데잠잘때도부족하고그래서뿔뿔이또어디자어디뭐요사우나가서이런데서자니까할수없이뭐예요종중이뭐했어요자기땅에다신축건물짓습니다그럼이종중이신축건물짓고수익권보존등기하죠보존등기그럼내가물어보고싶은게뭐냐면이보존등기는이소유권보존등기는의무자가신청하는거예요권리자가신청하는거예요권리자가하는거예요보존왜냐면신축건물지면이종중이이신축건물의소유권을취득해요원취득소유권자가하는거예요소유권자가항상권리자가보존등기하는거예요등기권리자가그럼권리자가보존등기하니까종중이보존등기할때이사원청의결의서를내야안내요안내지왜팔을떼내는거지뭐예요여러분너무열심히공부하셔갖고기쁘게할양없습니까왜냐면그저딴데서물어보면항상의무자가왜착각을하냐면항상뭐예요보소유권보존등기보존그소유권자가항상뭐예요남한테등기해준게의무자의무자하니까그걸자꾸만착각을해요이보존등기는누가하는거예요권리자가하는거예요소유권취득한사람이하는거지만약그이거이런것까지만약에틀리면아까얘기했죠더이상이해가안했어요그래서거기일단62번에답을먼저보게되면3번있죠그래요법인아닌사단이종중이뭐할때보존등기할때총의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원총회결의서를제공하는게아니에요왜그당연히보존등기는권리자가하는거니까다만뭐이분이팔아먹을때종중이팔아먹을때내는거지그러니까하도뭐예요하도종중땅조상중에어떤분이꼭뭐예요작은아버지큰당숙이런분이팔아먹으니까이제뭐예요좀주의하라고팔아먹으려면종중원들이모여서총회를열어라팔건가말건가그런서류가필요하다그얘기지금그래서이건팔아먹을때의무자할때내는서면이다아니죠그러면1번은당연히뭐예요정관과규약을내야되죠이제우리가시험문제에저뭐라고정관과기억이뭐예요없으면제출하지않을수있다말도안되는얘기예요이꼭내야돼요우리가침묵회할때침묵회할때침묵회도비법인이죠그러면정관작성해야됩니다그정관작성타이틀붙이고제1조뭐예요이침묵회를만든이유는뭐예요그마을의안녕과평화우주의뭐예요우주의번영을위해서뭐이렇게빡써요근데꼭뒤에다그써놔야돼요뭐냐면아버지사망하시면쌀10가만이어머니돌아가시면뭐예요쌀7가만있죠난그게의심스러워왜아버지돌아가시면더많이주고뭐어머니돌아가시면적게주지난그항상그런거보면아그래서내가법대단에있던거뭐이렇게친척들와갖고뭐해달라는거해주면꼭그렇게쓰더라고근데그걸안써놓잖아요꼭술먹을때상없더라고왜니네아버지돌아가실때는 이거저꼭적어야돼요절대없으면안내도된다말도안되는얘기이거꼭작성해야된다그래서1번은좀정리자잘이해해두셔야돼요그다음에동그라미번에대표자관리인이증명하는정보로정관이나그밖의규약의방법에서선임증거를제공한다할수있는데자그다음에이제뭐하고연결되냐면4번하고연결되는데왜그대표자관리자의주민등등처분을뭐예요제출해야되냐하게되면이법인세는있는데비법인세는없어요항상뭐예요그종중땅도뭐예요재산세거들라면누구한테대표자한테뭐세금내라고그자지방자치단체뭐통지서를보내줘야돼그래서항상이대표자의뭐가필요해이거주소를꼭알아야돼주소를알아야된다그런얘기예요이렇게이해해주지않죠
자, 그다음에 거기 5번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나 기타 단체 등록 증명서는 대표자 관리 증명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건 답으로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미 그 사람이 등기부상에 기재돼 있다면 뭐 굳이 뭐예요? 기재돼 있다면 낼 필요 없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몇 번을 몇 번하고 1번과 3번이 이제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특히 몇 번은 3번은 사원청의 결의서는 항상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낸다. 잊지 말자 안 잊죠. 자, 63번은 별표합니다. 63번 별표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 뭐 시험에 뭐가 나오는 거? 이 판결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이 판결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세 군데요. 근데 세 군데인데 뭐예요? 자, 물론 이제 뭐예요? 민법 187조에 민법 몇 조? 이 187조에서 말하는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은 뭐예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얘기입니다. 형성 판결.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문제는 잘안 나오니까.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게몇 조? 등기법 23조에 뭐예요? 23조 무슨 신청하는 거 이거? 단독 신청하는 판결 있죠? 단독할 수 있는 판결. 자, 그래서 우리가 갑과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이 을은 뭐예요? 갑이 등기 안 해주면 야, 판사한테 뭐예요? 자, 갑이 을한테 이전등기 해달라고 자, 소송을 해갖고 뭐예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뭐예요? 갑은 을한테 뭐예요? 이전등기를 뭐라고? 이행하라라는 뭐예요? 이행 판결이 뭐예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항상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질상 뭐예요? 성질상 이렇게 토지를 뭐예요? 누가하고 누가하고 갑이 2분의 1을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을 갖고 있죠? 자,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돼서 왜? 얘 돈이 필요한데 얘가 뭐예요? 분할을 안 해줘. 그죠? 그러니까 할수 없이 뭐예요?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판결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 판결을 받으면 땅이 이제 하나는 100이 되고 하나는 뭐라고? 100의 1이 되니까 땅이 두 개는 나눠진 거죠? 나눠졌으면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 땅을 뭐 해줘야 되는지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팔아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보존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무슨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예외적으로 자 이게 무슨 판결인데 형성 판결인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내 시험 볼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게 되면 단독 있다야. 공유물 분할 판결 뭐라고? 단독 뭐예요? 단독 뭐라고? 단독 있다. 이게 단독 있다. 단두줄 나오면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야. 근데 민법에서 나오면 한세줄 나오면 항상 그뭐그 있다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분할하고 있다야. 이뭘 하고 있다라고? 분할을 하고 나서 대장이 만들어지고 보존등기 뭐예요? 해야지만이 뭐예요? 해야지만이 보존등기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분할을 하고 있다야. 뭐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법은 단독 있다고 민법은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하고 있다. 이해하셨죠? 세줄 나오면 분할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두줄 나오면 그냥 단독 있다고. 단독 있다고. 그렇게 보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이 보존등기에서 말하는 뭐예요? 판결은 보존등기 할수 있는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할수 있죠?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만 안 된다. 건국판. 이것만 안 된다. 이것만 안 된다. 건물은 절대 건축주나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판결받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건국판만 안 되고 공유물 분할 판결 갖고 뭐할수 있다를 쓰이고 보존등기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존등기 되는 거 외우지 말고 안 되는 거 하나하나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를 이행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 보존등기를 뭐라고? 보존등기를 말소라고 하는 판결을 가지고도 보존등기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니까 건국판만 아니면 다 뭐가 하나다는 얘기예요. 보존등기 하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판결은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이해해 주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판결 이제 단독에서 말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그죠? 이행 판결을 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을 외우시고 그다음에 기억할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누구 승소한 이 승소한 뭐예요? 등기 권리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등기 의무자가 단독을 할수 있다 아닌 게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을 한다는 거죠. 패소한 사람은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위 신청 대위는 다 있다는데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승소한 권리자를 제외해서 있다. 그거 틀린 말이다. 그것만 대의가 없다는 거예요. 패소하는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뭐예요? 계약을 맺으면 자, 을은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죠. 이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죠. 소멸시효에 안 걸리려면 점유한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이 있는 길을 뭐 해달라고
이행해 달라는 거예요. 뭘 받으면 이 판결을 받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10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등기 가능하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일단 거기 그 문제가 자, 63번에 1번 승소한 권리자 문제가 권리를 확정한 것이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모두 뭐예요? 자, 단독 규청에 대한 판결이 포함된다. 그렇진 않다는 게. 뭐가 원칙인데?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예외는 뭐라고?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만 그것만 예외지 확인 판결 갖고 단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해당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결의 등기를 인정함에 있어서 등기 원인 증서로 뭐예요? 판결 정보과 그 판결이 뭐가 됐다는 것을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뭐예요? 확정 증명서 첨부해야 된다. 확정 증명서. 왜 그러냐면 등기관이 일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 일처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송에 1심법원, 2심법원, 3심법원 이렇게 대법원 가죠? 그러면 만약에 2심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해서 뭐예요? 그 등기 말세해달라고. 2심법원에서 뭐야? 피고가 승소해서 뭐예요? 그거 회복해달라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끝나고 자 그래서 뭐 이번에 무슨 뭐 경기도 도시사인가 누구 뭐 다시 뭐 환송해갖고 뭐 그 자 이제 다시 경기도 도시사 측을 뭐 대법원에서 파기해갖고 저기 했죠. 소송이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그 소송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보통 민사 들어가갖고 민사 들어갖고 막 그 저기 한 사람 저기 하면 뭐 종종 다 니 거다 내 거다 하면 10년씩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10년씩 걸리면 그 서로 이제 완전 감정 싸움으로 서로 망하는 거야. 누구만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만 돈 버는 거예요, 변호사만.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돼, 그거. 뭐, 소송이 저긴 당사, 저긴 안 해줘. 하여튼,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자, 소송 준비하지 마시고, 올해는 시험이나 제대로 보시고, 시험 제대로 보시고, 자, 제대로 보시고, 거기, 항상 뭐라고? 확정 증명서.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이 확정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의 준말이냐면, 확정 판결 하게 되면, 자, 이건 뭐예요? 이 확정 증명서 플러스 뭐예요? 판결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 갖고, 그러니까 공달 증서, 가처분 증서 다 필요 없어요. 공달 증명서 필요 없고 다. 무슨 증명서? 판결서하고 확정된 증명서를 가져와라는 거죠. 그 다음. 자, 거기 3번에 승소하는 문자가 단독을 할 때는 의무자니까, 거기 등기표 정보 제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등기 절차의 이행을 면하는 뭐예요? 확정 판결을 뭐 했다면,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와 뭐 없이 관계없이 매년이 경과돼도 10년이 경과돼도 뭐예요?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은 소유권 연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 등기관은 판결 이유를 고려해서 신청에 대한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건 답을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여튼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라고 꼭 생각하시고 특히 뭐라고 옳지 않은 것 하게 되면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도 또 64번도 뭐에 관한 얘기니까 판결에 관한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에 뭐예요? 금방 배웠어요. 뭘 첨부하라고?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라 그랬지. 송달 증명서는 필요가 없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그 두 번째 줄에 송달 증명서는 뭐라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집행 선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답은 자, 답은 그 64번에 거기 조그맣게 별표 주시고 올해 그 법원 올해 법무사 시험에 답이 그겁니다. 답이 예? 이거 아니구나. 올해 법무사 문제 답은 수용은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 받지 않죠. 이건 판결서에는 꼭 뭘 받아야 돼? 검인 받아야 돼. 개판 소인은 뭘 받는다? 검인 받는다. 개판 소인은 검인 받는다. 이겁니다. 개판 소인은 검인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는 판결을 받았죠. 병이 을을 대해서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신청하죠. 주소증명서면 항상 뭐예요? 뭐 할 때는 자 권리자가 등기할 때는 뭐예요? 권리자로 명의가 올라오면 주소증명서면 꼭 내야 돼요. 근데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 것도 내라고 의무자 것도 내라. 주소증명서면은 의무자 것 내라 이긴데. 자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뭐 할 때는 자 권리자로 등기를 올라갈 때는 뭐가 내야 된다? 주소증명서면. 그래서 우리가 의무자를 내는 서면이 세 개 있다면 등기 권리자로서 내는 서면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왜? 등기부상에 뭘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이름 아래에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소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등기
권리자로서 내는 서면이 있다. 이 등기 권리자로서 내는 서면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자, 일단, 자, 주소증명 서면 있죠? 주소증명서. 그 다음에 등록번호 증명 서면 있죠?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에 뭐예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무슨 번호? 등록번호 증명 서면이기입니다. 등록번호. 그래서 일단 거기 64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그 64번은 조그맣게 별표해서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한번 판단을 좀, 자, 한번 봐두셔야 돼. 그 다음에 65번은 그 다음 중 뭐가? 다음 중 뭐예요? 자, 공동인청의 원칙을 단독으로 신청하시는 단독만 열거된 거 쓰죠? 단독만 열거된 거 있죠? 근데 1번은 뭐예요? 1번은 포괄유증 증자 보이죠? 포괄유증 공동이니까 그건 당연히 뭐예요? 보존등기 수용임은 당연히 단독이고. 그 다음 2번도 뭐예요? 포괄승계 나오죠? 그거 당연히 뭐예요? 공동인청이고. 신탁은 당연히 단독이죠? 보존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고. 그 다음에, 네, 3번 있죠? 그게 그 명의자의 표시 변경 단독이니까. 신탁, 말소된 게 단독이고, 보존등기 말소. 이게 답이죠, 그게. 그 다음에, 4번에 맨 뒤에 사인 증여 있죠? 이거는 법인의 합병은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이니까, 법인의 합병은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야. 그럼 상속과 같다 그랬으니까, 등기해야지 권리변동이 생겨요? 등기 안 해도 생겨요? 등기 안 해도 생겨요. 법인 합병은 뭐와 같다고? 상속과 같다 보시면 돼요. 자, 5번은 이제 뭐예요? 맨 뒤에 뭐가 있어요? 포괄유증 있죠? 그건 공동이죠? 이것도 법원 능력시험은 능력시험에 뭐예요? 한 3년 전 문제입니다. 능력시험 문제.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